예, 이제 3장이에요. 챕터 3의 Immutability Drives Everything 입니다. 요거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보려고 그래요. 여기 예제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뱅킹이죠, 뱅킹. 이렇게 어카운트 넘버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뱅킹 은행의 잔고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이두 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 OP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펑셔널 방식입니다. 펑셔널 방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은행을 코딩합니다. 빠르죠? 은행과 엔더 화폐를 코딩을 해요. 이게 1월 달, 1월 초, 1월 초부터 시작합니다. 코딩을 하는데, 그 예제 그때 쓰일 우리 기술이 바로 이 책에도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우리가 코딩할 은행을 상정해서 이 책에 이런 나와 우리의 스케줄을 상정해서 이런 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길래 나온 김에 말을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펑셔널 하고 OP 방식, 우리 익숙한 방식이 일단 계좌, 어카운트가 있으면은 어카운트에 보통 밸런스가 있죠. 밸런스가 있고, 이걸 트랜잭션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하나요?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하고 또 트랜잭션 발생하면은 또 업데이트하고. 이게 펑셔널이 아니라 OP 방식입니다. OP. 우리한테 익숙한 방식이 이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코딩을 해왔었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있고, 보통 OP에는 클래스 있고, 클래스 속에 프로퍼티가 있죠. 프로퍼티가 있고, 얘들이 이제 데이터이고 혹은 스테이트입니다. 이거 그리고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가 있어가지고 이 메소드들을 통해서 이 프로퍼티의 값을 계속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죠? 먼저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게 이제 OP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와 이 메소드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서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은행 계정이 있으면은 그 잔고가 있고, 잔고를 은행 앱의 메소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밸런스를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펑셔널 방식은 좀 다릅니다. 펑셔널 방식은 기본적으로 git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git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를 하시죠? 우리 이미 팀 주피터가 git 메커니즘 강의 올려놓은 것도 있으네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git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가 바로 git인데, git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commit을 하고, commit 할 때마다 히스토리가 만들어지죠. 히스토리 만들어져서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해시 체인, 요게 git 방식이에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특정 상태를 언제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can drive data라고 할까요? data at specific time. specific 이걸 뭐 time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past라고 할까요?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에 데이터가 어떠했는지를 언제든지 알 수가 있죠. drive out or no라고 할까요? 요게 git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데이터가 있고, 그 이니셜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계속 업 하는데, 그 기록이 히스토리로 다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펑셔널의 가장 기본적인데, 펑셔널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어카운트가 있다고 한다면 어카운트가 있고 은행 계정입니다. 우리 바로 다음 주에 코딩 들어갈 거예요. 이 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을 다음 주 초까지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 정도부터 해서 바로 은행과 화폐도 코딩을 합니다. 그때 쓰일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습 삼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가 있으면 밸런스가 있고, 밸런스가 있으면은 이 밸런스는 immutable입니다. immutable. 그래서 initial state, initial balance라고 할까요? initial balance가 있고, 얘는 immutable,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고, 다만 여기다가 이제 transaction을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transaction. key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추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잔고를 알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특정 시점에 잔고를 알려면은 이니셜 밸런스에다가
밸런스에다가 더하기 혹은 빼기 해서 트랜잭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한 시점의 잔고가 계산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잔고를 항상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calculate balance라고 그럴까요? balance is over past in real time 계산하는 거예요. 항상 실시. 그래서 모월 모일 모시에 내 잔고가 얼마였는지 혹은 지금 내 잔고가 얼마인지를 그때그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려 그러면 이게 컴퓨팅 자원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컴퓨팅 리소스를 소비하게 되죠. 그죠? 버든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변경되었던 그 값, 그 값들의 해시 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해시 체인 over initial 해시 체인 프라임이라 프라임 이니셜 밸런스부터 해서 to now 현재까지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뭐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뭐 이니셜 밸런스부터 해가지고 모든 내 과거의 데이터가 다 해시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어떤 데이터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OOP 방식과는 다르죠. OOP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전에 있던 밸런스가 사라지죠. 트랜지션이 발생하면은 딜리트하고 딜리트 커런트 밸런스하고 and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write a new balance. 요게 우리 업데이트잖아요. 업데이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잔고만 남아있고, 과거에 어떤 잔고가 얼마가 남아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죠? 물론 이제, 은행 계정의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남길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OP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FP 방식, 펑셔널 방식은 KEEP 방식이고, KEEP 방식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잔고 변화 사항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해시 체인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것 자체는 펑셔널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얘는 기시의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트랜잭션들에서 과거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은행 계정을 오픈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거래들을 하나의 리스트에 담는 겁니다. 담을 때 이 트랜잭션은 뭐예요? 이런 스트럭트죠. 스트럭트를 담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 계정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1000번의 거래가 있었다. 그럼 1000개의 스트럭트가 트랜잭션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트랜잭션들은 어떻게 되나요? 싱크로너스입니다. 어싱크로너스가 아니라 싱크로너스. 크로너스. 네. 다른 말로 하면은 콜 핸들 콜이란 말이에요. 핸들 콜. 어버 젠스브. 그래서 트랜잭션이 예를 들어서 동시에 두 개의 트랜잭션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처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두 개의 트랜잭션은 거의 동시에 발생했던 어쨌든 간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어싱크로너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밸런서, 이니셜 밸런스로부터 다음 연결되는 밸런서들이 중복되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혹은 뭐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그림이 되잖아요. 이런 그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요게 우리 다음 주에 코딩할 주제예요. 그래서 미리 예습 삼아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